오늘 제목은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과 데오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치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100년 전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망했는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간직해 놓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응 그래? 너 한 번 그랬지? 너 두 번 그랬구나? 세 번 그랬구나? 간직해 놓는 거예요.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해 놔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이, 지금 내가 뭐 범죄해도, 뭐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지 않아도 별 얘기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직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죄악을 간직해 놓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의 손자 손녀들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간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되어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이가 80이 넘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 한 끼 안 먹어도 힘든데 나이를 먹게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80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합니다. 옷을 좋은 옷이 아니라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재를 뿌려서 나의 온몸에 얼굴이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넘어서 간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간구는요, 애절한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것을 결심했답니다. 이 결심의 또 다른 뜻은 파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겠다.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응답된 기도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지금 나와 내 가정에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부름이 기도합니다. 예수님.